요즘 들어서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꼭 그때 4월달 그 날씨 같아가지고 요즘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4월 16일에 멈춰있고 지금 현재 뭐 진행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정부 측에서는 계속 압박만 해오고 저희가 만약에 죽더라도 죽는 그날까지 저희는 꼭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저희가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날 하루 꼭 나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만의 일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저희는 다 한 가족 아닙니까? 저희는 꼭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일은 꼭 여러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 원칙마저 훼손하려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집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의 내용은 기존에 합의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여야 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갑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새누리당 비판한다!